자, 이제 유형 19번. 자, 19번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것도 증명법의 한 종류인데, 얘는 P면 Q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이 차비명제를 역시 증명하는 거의 한 방법이 귀류법인데, 대우법은 대우명제가 차비를 이용한 거죠. 귀류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세요. 뭘 부정하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알겠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뭐야? 뭐 루트 있는 무리수 뭐 이런 거. 알겠어? 뭐 앱 있는 서로서 이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또는 가정.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증명 끝이에요, 그냥. 알겠어? 이렇게 되면 증명이 끝인 게왜 그러냐면, 잘 봐봐, 선생님. 얘도 쉽게 들어줄 테니까. 1, 3이죠. 차민명제 맞아요, 안 맞아요? 차민명제 맞죠? 내가 진리집합으로 바로 표현하긴 했지만, 명제를. 차민명제 맞아요, 여러분? 맞죠? 증명법이 어떻다고? 결론을 부정하래지. 맞아? 그러면 1, 2, 3을 제외한 나머지죠. 이해되는데? 결론을 부정하면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아니야? 결론이 1, 2, 3이잖아. 그럼 쟤를 부정하면 쟤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쟤를 제외한 나머지 얘들아. 나머지들은 얘를 만족 못하죠. 그럼 가정의 모순이 일어나, 안 일어나? 남은 것들이. 가정의 모순이 일어나죠. 가정이 하나도 없잖아, 이 새끼가. 그죠? 가정의 모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녀석들은 가정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결론을 부정한 녀석들은 가정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달래가 없다란 얘기야. 그러면 얘 차민명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1, 2면, 1, 2, 3이면 차민명제죠. 이해돼? 이거 봐봐. 1, 2, 3이래. 자, 전체 집합은 5까지만 생각하자. 5까지 생각하자고? 5까지만 생각해보자고, 전체 집합. 알겠죠?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부정하면 4, 5가 되지. 맞아, 안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면 4, 5가 돼, 안 돼? 부정하면 4, 5가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이 4, 5를 보니까 가정이 하나도 없지. 이 4, 5는 가정의 애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하나도. 이해되는데. 그죠? 2, 4, 5는, 여기 하나 있네? 이해되는데. 가정을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잖아. 하나가 있지.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을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그죠?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을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 이해돼? 그 얘기는 뭐야? 이 새끼 여집합에 얘가 들어있질 못하잖아. 이 새끼 여집합. 이 새끼의 여집합에 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가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이 집합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건 차민명제가 되죠. 뭔 말인지 알아? 유나 이해돼? 그죠? 근데 얘는 부정했더니 사가 있어, 없어? 사가 있지. 반려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면 증명이 끝이야. 알겠어요? 이게 이런 원리라고. 문제 하나 통해서 보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자, 2하고 3 이런 걸 무슨수라 그래요, 우리는? 증명할 때쓸 거야. 서로서라 그러죠. 공약수가 1, 야!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서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유리수가 정의가 뭐야? 정의 한번 나왔죠? A군의 B. 이렇게 표현되는 수가 유리수죠? 이해돼? 자, A, B는 서로서인 정수. 이렇게 써줘야 돼요. A는 0. 요거, A는 당연히 0이 아니죠? 이해돼요? 요거 서로서, 요 표현. 알겠죠? 요거 가로로 나와요.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도
A제곱이 5의 배수야. A제곱이 5의 배수면 A도 5의 배수지. 자연수 범위에서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어? A도 5의 배수야. 인정해요? 네. 자연수 범위라고 그랬어 내가. 루트 5면 5의 배수 맞아요. 일단 A는 5, 루트 5의 배수는 아니죠? 야! 이해되는데요? 네. 이해되지? 돼요? 네. 이런 거 이용됩니다. 알겠죠? 자, 334번 루트 5가 모임을 이용하래.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루트 5는 무리수래. 알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명제가 지금 어떤 명제야?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루트 5면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너네 입장에서? 네.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루트 5면 무리수다. 그치? 네. 이거 증명하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라고?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야, 지금? 귀류법. 루트 5가 무슨 수라면? 유리수라면. 무리수 부정하면 유리수 아니야? 유리수라면. 맞죠? 루트 5는 뭐라 쓸 수 있어?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AB는 서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냥 풀로 써주는 이유는 서술형에 간단한 증명 나와요. 알겠지? 알겠죠? 간단한 증명 나와 실제로. 자, AB가 서로서 됐어? 서로서인 정수. 이해되는데 뭔선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갖다 곱해. B는 루트 5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쓸 수 있죠? 다시 제곱하면 B제곱은 5A제곱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B제곱은 뭐의 배수? B제곱은 5의 배수 맞죠? 따라서 B도 뭐의 배수? 5의 배수. 그죠? 따라서 B는 뭐라 쓸 수 있어? 5L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되는데? 네. 이해돼? 그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빼. 그러면 25L 아니 어디 어디에 다 집어넣어? 그 앞에다 집어넣자. 아, 그 뒤에다. 네. 응.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빼. 25L 제곱은 5A 제곱 인정? 네. 그럼 A 제곱은 5L 맞아? 네. A 제곱은 5L 제곱 그죠? 따라서 A도 뭐의 배수? 5의 배수. A도 5의 배수 맞아? 네. 그랬더니 둘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 이해되는데? 돼요. 이해돼요? 응. 알겠어? 어? AB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아니라 AB가 서로서라는 것의 모순 떨어지죠.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알겠어? 이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 부정했더니 얘 전체 없다 이거지? 무리수 밖에 집합에 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해되는데 그 얘기는 발레가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 가정이 결론에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결론은 이거 생각해. 결론을 부정했더니 결론 부정이니까 결론 여집합이죠? 여집합이 얘가 하나도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결론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결론 여집합이 없으니까 결론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 여집합에 얘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결론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가정이 결론에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 참이라고. 이런 증명법이라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네. 이해돼? 네. 넘겨. 자, 이제 유형 20번. 뭐라고 써있니 거기?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증명이라고 그랬죠? 네.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증명. 절대부등식이 내가 뭐라 그랬지? 항상 참인 부등식이야? 네. 알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맞죠? 실수에서 하는 거니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두 번째 A에서 B 뺀 게 양수면 알겠지? A에서 B 뺀 게 양수면 A가 B보다 큰 거 맞아요? 네.
0이면 같은 거 맞아요? 네. 작으면 작은 거 맞아요? 네. 이해하니 안 하니? 인정하죠? 아. A 제곱에서 B 제곱 뺀 게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 맞아요? 큰 거 맞아요? 아니죠. 양수일 때만 그래요. 이해되는데 이거 언제만 그런다고?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알겠지? 양수면 성립하지? 그러면 성립 안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아니 조건 없으면 성립 안 하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어? 당연히 되지 그냥. 어? 똑같아.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 가지고 할 건데 이거 봐. A가 B보다 크다. 얘를 증명하래요. 뭐 하라고? 증명. 쟤를 증명하래 얘들아. 알겠죠? 알겠지? 자 부등식 증명 나오면은요 첫 번째는요 둘이 빼세요. 뭐 하라고? 빼요. 둘이 빼세요.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if 저 식이 무리수나 무슨 수나? 무리수나 절대값이면 알겠죠? 무리수나 절대값이면 제곱에 제곱을 빼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리수가 끼어 있거나 알겠어? 절대값이 끼어 있으면 제곱해서 빼는 거라고.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무슨 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거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알겠지? 이해돼요? 인수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뭐로 변형하라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끝이에요. 알겠어? 부등식 이 새끼를 증명하라 그러면 빼라고. 그리고 인수분해 및 완전제곱식 알겠어?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무리수가 낑겨 있거나 절대값이 낑겨 있으면 제곱해서 빼자고. 알겠지? 이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336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 알겠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빼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 인정? 네. 인정하지? 그럼 뭐 하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또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라고? 뭘로 하면 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A-2분의 B의 제곱에 4분의 3B제곱 인정? 네. 이해되죠? 그랬더니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인정해야 하네. 그러면 얘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들어있을 때가 있어. 단, 등호는 알겠어? 요 특별한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야. 야 하지마 정빈아. 단, 등호는 그럼 이게 등호 들어간 거죠? 등호? 그럼 등호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모시기의 제곱이 0이려면 0일 수밖에 없지 B가. 그러면 이게 이것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A는 2분의 B랑 같아야 되네? 여기서 B는 0이잖아. 그럼 A도 0이죠. 단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이해되지 이거? 네. 자 됐고 그럼 나머지 해봐. 알겠죠? 완전제곱식 아니면 뭐하라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라고. 337번에 빼서 인수분해 하면 돼요. 네. 알겠냐? 네. 21번 뭐가 들어있는? 절대값. 절대값이 들어있는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다. 알겠죠? 자 여기도 필요한 거 절대값 성질 몇 개 써볼게요 선생님이. 절대값 A제곱은 A제곱하고 같아요? 네. 맞니? 네. 같아요. 맞죠? 그러면 절대값 a-b의 제곱은요 그냥 a-b의 제곱과 같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A에 절대값 B 곱하면 절대값 M이라고 쓸 수 있죠. 남는 것도 당연할 테니까 안 쓴다. 이게 되죠? 예.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 새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쓰면 절대값 A 제곱에 2배 절대값 A, 절대값 B에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럼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일 거고 쟤는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자, 네 번째 야,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절대값 A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알겠어? 네. 자, 앞에 있는 거 만족시키기 위한 A는 뭐야? 앞에 있는 거 아주 항상 성립하죠? 얘는 항상 성립해요, 그냥. 아, 그래. 생각해보면. 맞아, 안 맞아? 네. 얘는 항상 성립하지? 네. 자,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 A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해되는데? 네. 이해되지? 맞잖아. A가 음수면 성립할 수 없잖아. 이 새끼 A가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 네. 오른쪽이 음수니까. 이해되는데? 네.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알겠어? 네.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아, 얘들아. 알겠지? 이거 맨날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 나눠서 하지 말고, 너네 나눠서 하면 돼. 따져서 따지면 되거든? 근데 이 정도는 생각을 좀 확장해 놓자고, 그냥 편하게. 알겠지? 네. 어? 네.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해보자. 자, 이제 뭐냐면, 339번이야, 339번. 339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의 A 더하기 B.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래. 알겠죠? 뭐 하라고? 아까 이거 증명하는 거잖아. A가 B보다 크다 이거 증명할 때 퍼스트 뭐라고? 둘이 빼라 그랬지? 네. 맞아요? 두 번째 뭐라고? 제곱해서 빼라 그랬지? 네. 언제 제곱해서 빼라 그랬어? 무리수나 절대값이 들어있는 대소비교. 이해되는데? 뭐가? 절대값 들어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뭐?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자고. 인정? 그럼 이거 A 제곱 더하기 2배 절대값 A 더하기 B 제곱. 인정?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쟤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인정?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2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절대값 AB 빼기 AB죠. 이해되는데? 선생님이랑 방금 뭐 했어 저기서? 저 앞에서 이 새끼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죠? 그러니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큰 거 맞죠? 그런데 제곱해서 뺐잖아. 근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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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보다 이거 크면 그냥 A가 B보다 크다 바로 못 쓴다 그랬지? 언제 봤어? 양수일 때만. 이거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러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어? 자, 그래놓고 등호는 언제 들어가? 등호 등호 얘기 나왔네? 또 는 0이잖아? 절대값 AB 빼기 AB가 0인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AB가 AB랑 같으면 되겠네? 이해 돼, 안 돼? 맞아? 네. 그럼 AB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들어가죠. 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B가 AB로 나오잖아. 이해 돼, 안 돼? 네. 알겠어? 네. 조만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2번, 유형 22번, 산술기압 평균. 무슨 평균?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일단 산술 평균을 뭔지 알아야지. 산술 평균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압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 자, 이렇게 A, X, B 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서 만들었대. 알겠어?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서 만들었어, 세수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수를요 산술 평균이라 그래요. A와 B의 산술 평균.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서 만들었을 때. 알겠어? 그죠? 같은 수를 더해 나가서 만든 거야. 얘를 A와 B의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산술 평균. 평균 생략. 알겠지? 그러면 X는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딱 가운데 있어야지.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딱 가운데 있어야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네. 산술 평균 간단히 합시다. 이번엔 A, X, B 이렇게 있는데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었대요. 뭐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얘는 어떤 수를 더해서 만든 거야. 더해서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어떤 세수가 있는데 얘는 곱해서 만들었대. 이해되는데? 그죠? 그랬을 때 이 X를 우리는 A와 B의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X제곱은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해되는데? 같은 수를 곱해 나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A분의 X는 X분의 B랑 같아요 말아요? AR이 X잖아. 맞아 안 맞아? AR이 X지? 인정해 안 해? AR이 X고 XR이 B 아니야? 그럼 R은 A분의 X야? R은 X분의 B야? 그럼 둘 같아야 돼 말아야 돼? 같아요. X제곱은 AB 나왔나? 나오지? 간단하게 X제곱은 AB. 이해되는데? 알겠어? 됐죠? 그래서 산술평균 AB의 산술평균 더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죠? 기압평균 X제곱은 AB니까 X 기압평균. X가 기압평균이야? 루트 AB 이렇게 쓰면 되죠. 곱해서 루트 쉬운 게 기압평균이에요. 야! 곱해서 루트 쉬운 게 기압평균이에요. 알겠냐? 이해되죠? 곱해서 루트 쉬운 게 기압평균. 알겠죠?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산술평균이 무슨 평균이? 산술평균이 기압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항상 그래요. 야! 울지 마. 졸리면 저 뒤에 서서 쓰는 책상 사놨잖아. 알겠죠? 항상 크거나 같아. 알겠지? 이게 항상 크거나 절대 부등식이에요, 얘도요. 알겠죠? 이거 증명 한번 해볼까요? 뭐 하자고? 증명하래요. 증명. 이거 어떻게 해요? 지웅이 얘기해보세요, 지웅이. 이거 증명하래요. 와. 남용이 해봐. 어? 빼서 제곱? 제곱해서 빼야지, 둘 다. 무리수가 있는 대소비교, 그죠? 무리수가 들어있죠? 그 증명할 거잖아. 이거 증명하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야, 부등식 증명은 빼는 거밖에 없어, 얘들아. 왜 그래? 알겠지? 네. 그런데 그냥 빼면 안 되지? 왜? 무리수 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자고. 저 그냥 빼도 되기는 해. 알겠죠? 근데 습관을 들여 그냥 루트 있으면 제곱해서 뺀다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쟤는 뭐야? 4분의 인정? 네.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맞아? 네. 마이너스 4AB 인정?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인정? 0보다 네. 커나 같은 거 인정? 네. 등호는 언제 들어가? A는 B일 때 인정? 네. 는 0이면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오메! 그러니 0보다 커 성립하는 거 보이지 이제? 네. 돼요 안 돼요? 네. 등호 언제 들어간다고? 등호는 A는 B일 때 됐어요? 네. 이게 산술평균의 내용이야. 알겠죠? 여기서 이제 유형 22번에서 다루는 알겠죠? 유형 22번에서가 산술기압평균 첫 번째 유형을 다루고 있어요. 알겠죠? 네. 산술기압평균 첫 번째 유형.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Y분의 2, X 더하기 Y분의 2, Y 더하기 X분의 8. 이 새끼의 최소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최소. 이 새끼의 최소를 구하란다. 유형을 하나 기억하고 외워버려 그냥.
알겠지? 얘는 그냥 유형별 정량이 딱 좋아요. 산소기압 평균은요. 곱해놨지? 곱해놓으면요. 전기하세요. 뭔게 하라고? 전기하세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XY죠. 맞아? 이렇게 곱하면 8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2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XY분의 8이죠. 16. 16. 이 새끼 최소 구하라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야 쓰면은요 뭐야? 16이죠. 자, 다시. 자, 여기서 요 산술기야를 요렇게 바꿔서 기억하자. 2루트 AB. 요게 편하니까. 얘 대한대요.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 그죠? 자, 얘랑 더했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두 배에 AB 쓸 수 있다며. 이거 A, 이거 B라 생각하면 이거 둘이 곱하면 16 아니야? 이해되는데. 엄마인 줄 알겠어? 근데 이게 얼마 나와요? 2, 4, 8 나오죠? 그래서 쟤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지? 다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거 AB 양수일 때만 성립해. 뭐일 때 성립한다고? 양수. 알겠어?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은 양수에서만 갖고 노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서 쓰질 않아요, 전혀. 알겠어? 네. 어, 다시. 이거 이해했죠? 산술 평균은 더해서 일어나는 거, 기압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운 거, 됐지? 네.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알겠죠? 그랬을 때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 이거야. 알겠어? 둘이 곱해놓은 거에 최소를 구하래. 이해되냐? 둘이 곱해놓은 거에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X. XY, 요거. XY분의 16.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8, 요렇게 곱하면 2니까, 요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럼 이 새끼의 최소를 구하래잖아. 최소. 이해되지? 최대 최소 관련 문제 나오면, 너네가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1번 뭐야? 2차 함수죠. 맞아? 2차 함수 최대 최소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오늘 배운 산술기하야. 이거밖에 없어. 알겠어? 일단.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냐? 네. 근데 좀 더 유형 알겠지? 내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줄게. 산술기야 그러면 아주 크게 봐서 언제 쓰는지 먼저 정리하자. 언제 쓰는지 유형 정리 좀 유형 정리도 하겠지 선생님이. 일단 크게 생각하자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새끼를 산술기야한테 써야지? 라는 생각부터 정리하자고 그러면. 알겠죠?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산술기야는 언제 쓰냐면 하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 알겠어?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산술기야 쓰는 거예요. 인정?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여기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죠. 일정해야 돼요. 양, 둘 중에서 일정해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알겠지? 그래서 합이 일정해. 또는 곱이 일정해.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면 산술기야 쓰라고. 알겠어? 막 영상 이런 거 막 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 양수일 때 써요. 이건 그냥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양수일 때. 알겠어? 어, 배웠던 친구들 중에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중요치가 않아. 알겠어? 네. 어. 다 양수 조건이야, 산술기야 쓰는 건. 기본적으로 알겠지? 항상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됐냐? 네. 그래 놓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알겠어? 그죠? 그러면 전개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산술기야 쓸 원폭력이 생기지? 곱하면 일정하죠. 곱이 일정하다라고 던져주진 않았지만, 곱하면 일정하잖아, 얘들이. 맞아, 안 맞아? xy 더하기 xy분의 16 곱하면 일정한 거 맞아? 네. 그래,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해 되지? 네. 오케이. 반드시 전개! 반드시 전개. 야, 괜찮은 봐봐. 아, 해줄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니는 혹시 정승재 선생님 알아요, EBS에? 네. 그 선생님 너무 재밌지 않냐?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정승재 짤 한번 쳐서 보세요. EBS가 요즘 되게 재밌더라.
아, 그 이름 바꿨군요. 어? 아니 그 선생님 왜 이렇게 재밌어? 어? 거의 쇼트인데? 어? 빠지는 줄 알았네. 알겠죠? 빠질 뻔했어요. 가끔 빠지기도 해요. 어디 가요? 지금 나왔어요. 어디? 그래, 그래야죠. 자, 이게 야 이것만 상승기야 쓰면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루트. 아 이렇게 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아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가능하죠? 전 얘만 갖고 사투리기야 쓴 거야. 맞지? 맞아? 네. 얘만 갖고 사투리기야 쓴 거야. 인성! 네. 맞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 제일 작았다가 이 새끼고요. 이거 제일 작았다가 요 새끼인 거니까요. 난 이렇게 둘이 곱하기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면 4에, 둘이 곱하니까요. 2판에 16이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거 4, 4, 16 이렇게 되니까. 아까랑 답이 다르네. 맞지? 맞지? 선생님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작으니까 답이 16 아닌가 저는 이게 틀린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몇 틀렸게요. 자 이게 등호 들어가려면 둘이 같아야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x 아니 2죠? 자 이게 등호 들어가려면 둘이 어때요? 같아야 되죠? xy는 8이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가 없어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각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곱해서 하셔야 돼요. 인성! 네.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 이렇게 쓰면 각각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왜 이쪽도 등호 들어가는 게 XY는 2거든. 이때는 돼요. 알겠어요? 이때는 둘이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 대체? 네. 선생님이 자꾸 전개하라 그래. 전개해서 하면 이쪽 거 몰라도 되잖아. 맞죠? 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보시냐면은, 유형 23번 보세요. 나머지 다 하세요. 진도 나가는 귀신 같죠, 오늘. 자, 유형 23번. 자, x가 이제 이거 유형은 변형이에요. 이렇게 x 더하기 1분의 9. 이 새끼의 최소 구하래요. 최소. 그리고 그때의 x 값 구해보란다. 자, 보세요. 산술기에 언제 쓴다고? 은기? 은기. 산술기에 언제 써요? 그렇지. 합도는 고비. 유나야! 합도는 고비 일정할 때 써요. 알겠죠? 그런데, 합은 있는데, 아까 전에 10을 멍불? 10을 이렇게 있으면 곱하면 일정하잖아. 맞아 맞아. 아 이거 곱하는 게 일정하니까 이 새끼 산술기화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10을 곱하면 안 일정하죠.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죠. 여기다가 1을 더해요. 1을 빼면 되죠.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오메! 뭐라고? 언제 그랬냐? 다시 오메! 뭐라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얘랑 곱하면 일정하지 얘들아. 이러면 산술기화를 쓸 수 있다고 이제. 이해돼? 네.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거. 그럼 2 루트 9 인정!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변형시키는 거. 알겠느냐? 자, 348번 가볼게요. 348번. 자, 이게 x고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 내가 이게 유형 2번이라 그랬어 얘들아. 산술기하에 아까 여기 쓴 게 유형 1번이야. 알겠지? 자, 이 새끼에 뭘 구하래요? 최대. 최대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 보세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요. 뭐밖에 없다고? 2차함수. 산술기하밖에 없다고 그랬어 지금까지. 알겠죠? 아 선생님 우리 아까요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요 이때 최소값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말고 알겠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세대수 말고 포함관계 있을 때 알겠지? 네. 그런 거 말고 최대 최소구 열심히 식으로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 알겠지? 네. 산술기와 2차함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분자가 변하죠.
분자도 X지? 분모도 X죠. 이해되는데 둘 다 변한다고. 알겠어? 둘 다 뭐 한다고? 변해요. 알겠어? 그러면 최대 구하래잖아. 그럼 언제 최대예요? 얘가 제일 크고 얘 제일 작았대죠. 이해되는데 그런데 얘가 제일 큰 거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 얘가 제일 커요? 아니죠. 우리 개놀리잖아. 개놀리 지금. 얘들한테 이해돼? 네. 아니 이 새끼 제일 작을 때 X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8이에요. 맞아? 아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져. 0, 0이야 0, 0. 9분의 2. 어 심을? X가 9분의 2면 0이잖아.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 X가 0이면 0이잖아 0.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개소리잖아 개소리. 이해되는데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분자 분모가 둘 다 변하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윤철아 마스크 쓰세요. 최대 최소 문제에서 둘 다 변해. 알겠지? 둘 다 변하면 분자 상수로 고정이에요. 알겠죠? 분자 상수로 바꾼다야. 분자 분모 둘 다 바뀌면 분자 상수로. 알겠어? 네. 분자 상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분자에서 X 없애라고. X 어떻게 없애요? 마이너스 X. 되게 지랄이죠. 다시 X 더해야 되잖아 미친 새끼야. 그럼 뭐가 달라져? 분수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안 변하죠. 네. X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알겠어? 네. 1이죠. 상수로 바뀌었지 이제? 네. 그죠? X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9 인성. 네. 보이냐 이제? 네. 뭐가 보여요? 네. 곱이 일정하죠. 네. X 더하기 X분의 9 곱이 일정하잖아. 네. 산수기가 쓰면 되네? 그럼 2 더하기 2루트 9 돼야 안 돼요? 네. 이게 최소죠. 그죠? 그러니 전체는 최대가 되죠. 이제 되냐 안 되니? 뭐든지 알겠어? 분모가 제일 작을 때 분자 최대지? 됐어요? 분자 분모 동시에 변하면 뭐하라고? 분자 상수로. 알겠냐? 이해 되죠? 자, 그다음에 유형 24번 산수기야. 유형 3번이에요. 알겠어? 산수기야 몇 번? 3번. 산수기야 유형 3번.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 봐.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A 더하기 B가 2야. 알겠어? A, B의 최대 구하래. 뭐 구하라고? 최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산술기와 단원에서는 모든 문자가 그냥 양수라고 깔고 갑니다. 나는 알겠어? 네. 이렇게 쓰면 A, B 다 양수. 이거 보시라고. 알겠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산술기와 쓰면 돼요. A 더하기 B가 그냥 가장 기본인 거지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먼저 나와주길 바랬어요. 이 센 순서에서. 알겠지? 네. 이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먼저 나오라고. 이 됐어요?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되냐? 4라 그래, 4. 뭐라고? 4. 4라 그래, 그죠? 그럼 루트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하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4죠. 이해 돼요? 맞잖아, 봐봐. 합의 일정의 곱의 최대 구하죠. 이해 되지? 네. 합의 일정의 곱의 최대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몇 번? 유형 4번. 유형 4번은 이래요. A 더하기 B는 4일 때, A 더하기 B는 4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 구하래요. 자, 이거 4번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합을 줬죠? 합을 줬어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 구하래요. 알겠지? 네.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홍분? 별로예요. 자, 얘는 가능하긴 하니까 안 가능하게 바꿀래. 자, 바꿔버릴게요. 어떻게 할래요? 안 맞잖아. 그럼 그러고 나서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통분할까? 그럼 통분해봐. 4 마이너스 A예요? 맞아? 네. B 더하기 얼마? 2A예요? 맞냐? A 더하기 B가 4니까 얘 4 더하기 A예요? 인정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 a 분의 4 더하기 a는 네. 이단 어떻게 해요? 분자 상수? 분자 상수 a 더하기 3 나눠? 네. 그럼 1이야? 네. 그다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죠? 아, 아까랑 다르지? 네. 아까는 되게 이쁘게 다 정리가 되잖아. 아까랑 달라요. 안 된다는 거 알았지? 네. 되죠? 네. 자, 배웠어요, 근데. 산술기야 하면서 선생님이 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합을 알려줬죠? 네. 역수합의 최소죠? 네. 합을 알려줬는데. 거긴 합이 여기 a, b 알려줬잖아. 근데 역수합이라는 게 뭐야? 이 문자 역수됐고 이 문자 역수됐다고. 네.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되죠? 역수합의 최소를 구하래잖아. 합을 알려줬어. 역수합의 최소. 합을 알려줬어. 역수합의 최대 최소. 최소라고 꼭 기억하지 않아도 돼. 최소밖에 안 나오는데 합을 알려줬어. 역수합의 최대 최소.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그냥. 알겠어? 그러면 아까 했잖아. 그리고 못하세요. 뭐하라고? 인정? 둘이 곱하세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둘이 곱하 전개 1이야? 네. 2야? 3이죠? 인정? 네. A분의 B지? 네. 더하기 나 얼마야? B분의 2예요? 맞냐 안 맞냐? 네. 4로 바꿔 귀찮으니까 4로 바꾸자. 또 5예요? 네. 맞냐? 네. 이 새끼 얼마야? 아, 4죠? 되지? 네. 그럼 요 새끼 산술기야 쓰면 5 루트 4 이렇게 되는데 5 더하기 4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럼 요렇게 더한 게 이거 맞아? 인정? 9네 맞지? 되는데 되죠? 그래서 이 새끼는 9보다 크거나 같다지? 왜 아니야? 이거 산술기 이거 둘이 곱하면 일정하잖아. 그럼 2배 루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야? 네. 그럼 2 루트 4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2는 4 맞아 안 맞아? 네. 여기 5 있잖아. 5 더하기 4는 9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새끼의 최소값도 9 아니야? 네. 그럼 이 새끼의 최소값도 9인 거 아니야? 둘이 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4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분의 9가 최소 나와 안 나와?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곱해서 하는 거라고. 알겠어? 암시간에 또 마무리 잡시다. 끄세요.